제가 매의 눈으로 각 채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아주 굉장히 수상쩍은 영상들을 발견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일단 표 의원님 영상부터 확인해보시죠. 표창원의 뭐든지 한다. 어, 좋다 좋다. 오늘의 미션은? 어머! 어우야. 무조건 칭찬하기. 먹튀 잘하죠. 오. 그리고 팬들 실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고. 말 잘하죠. 순발력 뛰어나고 목소리 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분. 정치적인 어떤 대상, 파트너로서 두 분이서 뭐 서로 이름도 쌓인 부르시고. 네. 오, 이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? 노래 너무 잘하죠. 노래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. 나는요, 오빠가 좋은 거. 어머, 아, 어머, 어머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왜 이래, 왜 이래. 어머, 어머, 어머. 하하하하. 우리 모카. 반려견이 보고 발랄하고 똑똑하고. 분명히, 엄마! 이렇게,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, 아빠! 또 발음을 해요. 진짜요? 네, 이거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냉철한. 말의 속도가 많이 느려지네요. 시간 됐습니다. 아, 네. 오, 이 콘텐츠 괜찮은데요? 아, 이 마지막에는 실패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 쿨가당에서 다시 한번 황교안 대표님께 못다한 칭찬. 네. 이 자리에서 한번. 네, 황교안 대표님 뭐 아주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검사 출신이시고요. 냉철하시고 헤어스타일 멋지시고. 네. 그리고 과거에 총리하실 때랑 야당 대표실 때랑 너무나 이제 다른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내시는 연기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. 아, 칭찬. 엄청난 칭찬이잖아요. 이 정도면 엄청난 칭찬이에요. 아, 아니, 진짜로요. 아니, 실패했던 건데 그나마 이렇게 그쵸. 그래 해주시니까 길게 하셨습니다. 아, 원래 쿨과장이 분위기 좋습니다. 네.